아니 그런데 갑자기 파프리카를 불에 새까맣게 태웁니다. 기다립니다. 물에 씻어내니 파프리카의 빨간 속살이 보이는데요. 이 껍질을 제거해서 참치 살을 표현하기 위한 요리법입니다. 깨끗이 씻어낸 파프리카는 초밥 크기에 맞게 잘라낸 후 양념에 하루 정도 재웠다가 이렇게 밥 위에 올려주면 제초밥 완성. 네, 여사잖아요 또. 이 오겨서 먹고 있습. 이게 또 건강 초밥.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예 챙길 수 있죠. 일본에 뭐 こんな 조금 面白い お寿司を 食べさせてくれる 店は ないです. さっぱりとして とっても ヘルシーで 美味しく 食べれます. 최근 일본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채소만을 사용한 요리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파프리카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다분 한국だと思います. 한국산이 주류じゃないでしょうか. 요즘 일본에서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는 또 다른 곳인데요. 카페라고 하는데 이 채소를 이용한 요리들이 유독 눈에 띕니다. 어딜까요? 채소 카페에서는요. 이렇게 다양한 요리법의 채소 요리부터 커피까지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주부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베지타리안とかでなくても普段からお野菜を食べたいなっていう人がすごい増えてるし多いと思います. 이곳에서도 형형색색의 파프리카가 요리의 주 재료인데요. 하지만 그냥 파프리카가 아니죠. 한국에서 온 파프리카가 식탁 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私たちはそんな中でやっぱり厳選して美味しいものいいもの食べてみてそれを提供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ます. 이곳에서 한국산 파프리카로 만든 다양한 요리들인데요. 파프리카로 초콜릿까지 만들었어요. 알록달록한 파프리카의 무한변신. 가을을 그대로 담아낸 것 같네요. 일본산가 오이테 키타 것도 아리마스카네. 한국산 오이테 마스. 한국산 오이테. 일본 유통매장에서도 만날 수 있는 한국산 파프리카. 싱싱한 뿐만 아니라 종주국인 네덜란드산에 비해 가격도 저렴해서 인기가 높은데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今回 福島の 放射能のこととかもあったので特に主婦の方たちは 산지를 기니시테 구입される 方が 多いと思います. 어디서 어떻게 생산했는지 알 수 있는 생산 이력제가 한 몫을 하고 우리 있죠. 우리 한국의 생산 농가하고 수출업체의 그 아이디가 조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한 농가 한 농가가 농약이라든가 안전성 관리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 소비자라든가 바이어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을 사로잡은 한국산 파프리카의 비결 과연 뭘까요? 90년대 중반부터 네덜란드에서 기술을 전수받아 국내에서도 재배되기 시작했는데요. 단시간 내 급성장해서 고품질의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드셔도 돼요? 농약? 많이 먹어요. 친환경 농법으로 신선할 뿐만이 아니라 과피가 단단해서 식감도 좋고요. 수분과 비타민까지 풍부해서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입니다. 우수한 맛과 품질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파프리카는 재배 시 적정 온도 유지와 영양 공급이 중요한데요. 철저한 관리와 함께 현대화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 그 결과 현재에는 일본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70%는 되게 많네요. 그리고 작년 수출 금액만 941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대단하죠? 자, 가스와칸 파프리카와 함께 다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水上と申します. 사람들에게 채소의 특성과 올바른 조리법을 소개하는 채소 소믈리에를 만났는데요. 채소 전문가인 그녀가 파프리카 요리를 선보이기 위해 택한 것은 역시 한국산입니다. 또 일본의 漬物を 파프리카에 漬けてみました. 일본 전통식으로 쌀겨를 발효시킨 건데요. 김치니 마운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깨끗이 씻어서 썰어내면 완성입니다.
다음은 파프리카를 튀겨 된장 양념을 한 요리인데요. 기름에 파프리카를 튀겨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이쇼니 토르도 카로친의 기술이 요くなります. 파프리카로 만든 다양한 요리들. 아, 보기만 해도 군침 넘어가는데요.